삼성전자 반도체 전략을 바꾼다. 방향을 틀어 기술로 전력 질주하라. 지금 당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삶의 반경 안에서 반도체가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도체는 작아질 대로 작아져 곳곳에 숨어들어가 제 역할을 하고 있죠. 귀가 솔깃했던 소식이었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뜻밖의 반도체 후환기를 가져옵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수요가 커진 만큼 기업의 데이터 센터 증설도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AI와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산업체 2의 슈퍼사이클이 온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더 좋은 성능을 요하는 고사양 반도체, CPU와 같은 로직칩과 HBM 같은 고사양 메모리를 함께 넣어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2.5D So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여기 이 HBM 같은 경우 소형 폼팩터 안에서 고대역폭, 고속 데이터 전송, 고성능 그래픽, 차세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메모리계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각각의 기능을 담아 고사양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적인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장하는 기술입니다. 아, 그냥 포장 기술이 아니고 반도체 포장, 그러니까 패키징 기술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비전인 패키징 시장 규모는 매년 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하여 탄생한 H큐브. 에이치큐브는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CPU, GPU 등의 로직과 HBM을 배치한 2.5D 패키징 솔루션입니다. 에이치큐브는 고사양 특성을 보여주는 메인 기판 아래에 대면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보조 기판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로직과 함께 HBM 6개 이상을 효율적으로 탑재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에이치큐브 등장에는 두 가지 기술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솔더블 간격을 35% 좁혀 기판 크기를 최소화했다는 것. 둘째, 보조 기판을 추가해 시스템 보드와의 연결성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로직과 HBM을 적층하면서도 칩의 안정화를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이런 생각이 잠깐 스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칩을 집적한 고사양 반도체 탄생도 기대해볼만 하겠죠? 시장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으로 탄생한 H큐브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항공우주, 핀테크, 유전제약,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등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가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넘치는 반도체 수요에 단순하게 공급을 늘리는 대응이 아닌 시장에 적합한 반도체 구조 조정으로 H큐브를 만들어낸 건 삼성전자 반도체의 확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된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삼성전자 반도체는 데이터 중심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패키지 솔루션 등 전 분야의 파트너사들과 인프라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해 흔들림 없는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는 것. 삼성전자 반도체는 비욘드 무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으로 한 걸음 하시겠습니까?